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I로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I는 사랑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장 보시면 의외로 저것을 사랑하다라고 번역하면 번역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으셨을 거예요. 예, 오늘은 그 문제점들을 제가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사랑하다, 뭐뭐하기를 좋아하다, 뭐뭇을 소중히 하다, 걸핏하면 뭐뭐하다, 마음대로 뭐뭐하다 라는 이 다섯 가지 번역법으로 문장짓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랑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와이니. 그렇죠. 이거 너무 쉽습니다. 우리 맨날 하고 있죠. 우리 인형찍 누르면 와이니 이러지 않습니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와이니. 좋습니다. 저런 식으로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있는 워나 니를 바꿔서 해도 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와이니만.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의 뜻은 뭐뭐하기를 좋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주어는, 우리말의 주어는 그는입니다. 수로는요, 좋아한다죠. 그 다음에 을들이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목적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자, 노래를 부르다는 뭐죠? 창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중국말은 그냥 쓰시면 되세요. 그런데 우리말로 쓸 때는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명사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기라는 명사화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만들죠? 그는 좋아한다. 어떻게 말하죠? 타, 아이죠. 그 다음 뭘 좋아하죠? 창, 끄.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타, 아이, 창, 끄. 한 번 더. 타, 아이, 창, 끄.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체면을 매우 소중히 한다, 소중히 여긴다. 자, 보시면은 I의 뜻은 소중, 뭐뭇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거는 그다음 뭐죠? 소중히 한다. I 어떻게 I? 흔 I겠죠. 뭘 소중히 하죠? 체면. 체면이 뭐죠? 그렇습니다. 면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거는 흔 I 면즈. 한 번 더. 저거는 흔 I 면즈.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는 걸핏하면 성질을 낸다. 무슨 말입니까? 걸핏하면 성질을 낸다. 자주 성질을 낸다는 뜻입니다. 자, I의 뜻 중에서 보시면요, 걸핏하면 뭐뭐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타, I 이러는데 우리는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 라오, I 이러면 자주란 뜻이에요. 자주 걸핏하면 뭐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질을 내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发脾气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他老爱发脾气. 한 번 더. 他老爱发脾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통지했으니 가고 안 가고는 네 마음대로 해라. 자, 아이의 뜻 중에서는 마음대로 뭐뭐하다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자, 어쨌든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反正. 그렇죠. 내가 통지를 했다. 통지. 중국말로 어떻게 하죠? 통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통지를 했다. 이미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죠? 내가 통지를 했다. 我通知到了. 이렇게 我通知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뒤에 결과보로 到를 넣는 것은 뭡니까? 통지라는 동작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따오, 목적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이미 통지를 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다, 취, 안 가다, 부취.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反正我通知到了你爱去不去.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反正我通知到了你爱去不去. 한 번 더 읽어볼까요? 反正我通知到了你爱去不去.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I의 뜻은 마음대로 뭐뭐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我爱你. 한 번 더. 我爱你.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그렇죠. 他爱唱歌，한번 더. 他爱唱歌，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체면을 매우 소중히 한다. 그렇죠. 这个人很爱面子，한번 더. 这个人很爱面子，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걸핏하면 성질을 낸다. 자주 성질을 낸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他老爱发脾气，한번 더. 他老爱发脾气，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통지했으니 가고 안 가고는 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뭐뭐 해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反正我通知到了，你爱去不去。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反正我通知到了，你爱去不去。 한번 더 읽어볼까요? 反正我通知到了，你爱去不去。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다섯 가지 뜻을 알아봤습니다. 이 다섯 가지 뜻은 우리가 일상적인 문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보시고 단어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한번 문장을 지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짜잔.